아,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도 많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각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뭐 궁금증이 끊이지를 않아서 말이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뇌사자가 이제 기증 적출을 하고 그 시신을 병원에서 그냥 보호자가 알아서 데리고 가세요. 어머.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행적이? 네. 그 원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내가 이걸 왜 했느냐. 그래서 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때 또 어떤 제도가 변화되는 그런 과도기 중에서 뭐 일어났던 일이고 약간 뭐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그 이후로 또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사실은. 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계속해서 논의하고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처럼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어가고 60세 정도가 넘으면 몸 안에 약간 장기나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이제 저하되면서 이렇게 좀 건강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기증이 가능한 건지? 아,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 본인이 기증을 희망하는 것은 이제 건강할 때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요즘 보면은 전부 그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지기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실제 뇌사자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60대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건 어느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나이만을 보고 결정하지는 않고 뭐 심지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지병들이 다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최대한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을 살려서 그러니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넓은 의미의 그 사실은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은 뭐 어떻게 보면 장기 이식보다 넓은 의미의 장기 이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혈모 세포는 뭐 뇌사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건강한 몸에서 혈액형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레이디 제인이 사석에 묻더라고요. 아, 그거 무서운 거 아니냐? 실제로 채취할 때. 옛날에는 이제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를 통해서 골반뼈라는 데서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채취를 했단 제가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말초 혈액 채취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헌혈하듯이 한쪽 팔에서 피를 뽑아서 중간에 그 조혈모 세포만 걸리는 기계를 거쳐서 그 나머지 피는 내 다른 팔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간 조혈모 세포는 뭐 일주일 내에 내가 밥 먹고 생활하면서 다시 몸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 생활하는 지장이 없고요. 세계적으로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어요. 네, 또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장기 기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장기 기증 그 절차를 좀 잘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하셔도 좋고요. 아, 온라인으로 되는 건가요? 네,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고 대박. 또 전화나 팩스로도 또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을 살리는 이런 좋은 기회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 제 뜻은 그러하니 이해해 주시고 예 같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자꾸 해놔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